장신영 강경준 커플이 25일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 장신영 강경준 커플이 25일 비공개 결혼식을 진행. 공개 열애 5년 만에 드라마 커플이 현실 부부가 됐습니다. 드라마 가시꽃에서 인연을 맺은 장신영 강경준은 5년간 공개 열애 이후 SBS 동상이몽에 출연하며 결혼 발표, 두바이 웨딩 화보를 촬영하는 등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부부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혼 경험이 있고 아이가 있는 장신영과 미혼의 강경준, 갈등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양가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결혼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장신영 강경준 부부 청첩장 속반전. 장신영 강경준 부부는 결혼식에 초대할 지인들에게 청첩장을 전달했고 그 속에는 미공개 웨딩 화보가 들어 있었는데요. 숲속을 배경으로 한 그림 같은 화보. 장신영 강경준 부부의 결혼 과정으로 이어진 일상은 SBS 예능 동상이몽을 통해 엿볼 수 있었습니다. 당시 방송 출연을 할 때만 해도 두 사람의 교제는 양가 부모님들이 허락하지 않았던 상황, 예능 출연은 방송의 힘을 통해 양가 부모님은 물론 시청자의 마음까지 사로잡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강경준의 부모님이자 시부모님이 방송을 통해 결국 두 사람의 결혼을 승낙한 것인데요. 너희만큼 우리도 힘들었다. 큰 태풍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니 잔잔히 스며들어오더라라며 그 한마디에 장신영은 눈물을 흘렸고 힘들고 긴 시간 끝에 두 사람은 예정대로 5월 25일 조용히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장신영 강경준 커플은 부모님의 허락이 떨어지고 예비 부부로서의 면모를 보여줬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고 셀프 웨딩 화보를 위해 두바이로 날아가는 등 돈 일하는 현실에 마주하는 모습, 결혼 준비하는 역경을 보여주며 시청자 역시 그들의 삶에 살며시 녹아들었는데요. 동상이몽 시즌 2의 주역인 추자현, 우효광 부부는 2세 출산 문제로 잠정하차 장신영 강경준 커플 역시 결혼으로 인한 하차를 통보했습니다. 두 커플의 동상이몽 합류 여부는 정해진 바 없지만 많은 분들이 두 부부를 지지하는 만큼 빠른 시일 내 돌아오리라 믿습니다.
한편 강경준은 장신영의 첫 번째 결혼을 통해 낳은 아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실제 동상이몽 방송에서도 살뜰히 챙기는 모습을 보여왔는데요. 지하철을 이용하는 장신영 강경준 부부와 두 사람의 아이가 함께 지하철을 타기 위해 대기하는 모습이 시민들에 의해 포착됐는데요. 강경준에게 움석 부리는 아이의 모습에서 가족이라는 표현밖에 떠오르지 않을 만큼 잘 어울리네요. 가시꽃 촬영 당시 사진입니다. 드라마 속 배경이 현실이 될 줄 두 사람 역시 당시에는 몰랐을 텐데요. 세월이 꽤 흘렀지만 여전한 미모와 비슷한 배경. 두 사람의 9년 뒤 모습이라고 누구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사랑하면 닮는다는데 이제는 웃는 모습마저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장신영 강경준 부부. 5월 25일 오후 초청한 하객들 앞에서 두 사람은 평생 함께 하겠다는 결혼 서약을 끝으로 박수와 환호와 함께 부부가 됐습니다. 마치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아름다운 신부와 듬직한 신랑의 결혼식은 한편의 영화 같았으며 두 사람은 별도의 신혼여행 계획 없이 성수동 신혼집에서 신혼 생활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방송을 통해 결혼 허락을 받았고 결혼 준비 과정에서 부부가 되기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지켜본 만큼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길 바라겠습니다. 동상이몽 시즌2가 끝나기 전 두 부부의 모습을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